네, 누구나 크든 작든 경쟁심과 승부욕이 있습니다. 남보다 뒤처지거나 모자란다는 열등감이 들 때는 의욕과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자신감을 찾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제가 강조했는데 아는 분, 누구든지 한 분,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제가 강의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는 분, 자, 말씀해 보세요. 스토리텔링? 또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자신을 믿어라. 아, 또한 분.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마음 공부. 아, 지금 마음 공부 당연히 다 하고 있죠. 자. 아, 근데 그 지금 답변 중에서 근사치는 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한번더 할까요? 자신을 갖추어라. 그러니까 근사치한데 다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다 근사치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긍정 마인드입니다. 긍정 마인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긍정 마인드입니다. 내가 긍정 마인드로 풀어나가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긍정 마인드가 없게 되면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모든 걸 갖다가 부정 쪽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주색잡기에 능하고, 아버지가 평생 바람피고, 평생 어머니 속썩이는 걸 보고 자란 딸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애첩, 세컨드, 서드까지 거느리면서, 이렇게 막 살림을 하면서, 살은 아버지 모습을 본 딸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뭐 할머니가 둘씩 되고, 돈 있는 사람들 막그 애첩 두 명, 세 명씩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뭐 조상님 때도 보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천하의 바람둥이고 주색잡기를 좋아하고, 세컨드, 서드까지 막 거느리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런 딸.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딸, 이런 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남편에 대한 늘그 컴플렉스, 선입견, 그 트라우마, 좀 전에 말한 열등감이 있다. 열등감이 있어서 남편이 보세요.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면 아버지처럼 딴짓하나? 조금만 성의가 없으면 아버지처럼 주색잡기 좋아하나?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술집 가서 딴짓하나? 이런 선입견과 열등감과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조대왕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영조대왕이 그 후실 손에서 후실, 그 임금의 그 후실 알죠? 후궁도 아니고, 무술이, 예, 후궁도 아니고, 이런 무술이, 이그 후실 손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영조대왕이에요. 근데 이제 영조대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왕위를 이어받고 이제
아니, 영조대왕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그 신분이 이렇게 무수리의 어떤 그 신분,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늘 열등감과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사도세자한테 엄청난 핍박과 압박과 부담을 주었고,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있었냐면 영조대왕이 이 달성서 씨랑 처음에 결혼을 했어요. 달성서 씨 집안하고 결혼을 했다고, 영조대왕이 결혼했는데 첫날 밤을 딱 치르는데 이제 영조대왕이 첫날 밤에 손을 탁 잡으면서 참 손이 아름답습니다. 당신 손은 이렇게 백옥처럼 아름답구려.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아름답구려. 탁 하면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러면 이 영조대왕 그 서씨 그 부인이 감사합니다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됐잖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영조대왕한테, 저는 어릴 때부터 물길질을 안 하고 성장을 해서 손이 이렇게 고운가 봅니다 그랬어요. 물길질을 안 해서, 그래 설거지 같은 거 안 해서 손이 이렇게 고운가 봅니다 이랬어요. 근데 영조대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런, 우리 어머니가 무술이라는 걸 네가 능멸하고 나를 조롱하느냐고 이 물길질 안 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트라우마가 딱 있어가지고 그 서씨 부인을 평생 잠자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없는 겁니다. 첫째 그 부인한테 자손이 없는 이유가 바로 옆에 가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으면 자기 어머니를 능멸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서씨 부인하고 잠자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도 안 해놓고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당신이 부덕해서 자손이 없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렇게 그 부인을 아주 힘들게 했죠. 그리고 일생 외롭게 살다 간 사람이 그 서씨 부인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영조대왕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 부인을 청산과부를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도세자한테도 그렇게 못되게 핍박을 했고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가 정신분열로, 정신트라우마로, 열등감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 영조대왕이 사실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잘못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자세히 더듬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영조대왕의 훌륭한 업적도 있고 훌륭한 역사도 있지만 많은 그 살생과 악업을 지은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 어느 고고한 소론의 선비들이 바른말 해가지고 저 그 이렇게 정자 같은데 글을 써서 붙이잖아요. 그걸 붙였다고 있지 그 지역에 그냥 선비들을 다 몰살시키고 아주 등등의 있어서는 안 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한 한 그 선비가 이 과거장에서 이 그 영조대왕을 비판하는 그 글을 쫙 이렇게 시문을 써놓고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고 그냥 제일 먼저 그 시를 딱 써서 내놓고 이 목숨을 내놓고 시를 쓴 사건도 있었어요. 과거장에서.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명이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런 참혹한 역사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영조대왕이 다 나쁜 짓만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역사, 훌륭한 업적, 훌륭한 역사도 있지만 이렇게 트라우마 때문에 문제점 있는 정치를 했고 문제점 있는 살생도 많이 했고 그 후궁들한테 많은 핍박도 했고 어렵게 만든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영조대왕 역사를 얘기하느냐? 이 트라우마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한 번 박힌 열등감, 트라우마, 그 선입견, 인이 박힌 그 열등감은 이 정도로 무서운 병을 가져올 수도 있고 무서운 트라우마로서 정치가는 아주 무서운 행을 할 수도 있고 일반 부부 생활은 가정을 파괴적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일반 직장인들은 그 편견지심 때문에 직장 생활을 바르게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직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1. 긍정 마인드. 아까 정답을 누가 마음 공부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마음 공부해야 됩니다. 또 누가 또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스토리텔링?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 마인드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로 직시해서 긍정 마인드로 풀어갈 때만이 이 트라우마나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이 열등감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집마다도 장단점이 있고 개개인도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다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법문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법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법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컴퓨터를 박사처럼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골에 보세요. 농사를 기가 막히게 또 잘 짓는 분도 있고 다 사람마다 탤런트가 다를 뿐이지 장단점은 누구나 있다. 근데 타고난 이 탤런트를 잘 장점으로 살려나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열등감이 없어지지 자꾸 비교를 하면서 내 모자람만 생각하게 되면 열등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나의 장점을 인정하고 살려나가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긍심,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비교를 해도 좋은데 나는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잘난 건 내가 못하지만 저 사람이 모자란 건 내가 채울 수 있고 저 사람이 컴퓨터 잘하지만 나는 이걸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내 장점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때 이 컴플렉스, 열등감이 없어질 수 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게 하느님이 주었고 역할이 다르게 주었고 필요해서 다 역할을 분담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다 달란트를 다르게 준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줘야만이 이 세상이 잘 굴러가기 때문에 다 장단점을 주어서 그 달란트를 다르게 준 것이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내가 자꾸 비교하면서 모자람을 생각하고 모자람을 비교하고 자꾸 같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하늘이 다 필요한 인물로 다르게
역할을 주었으니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달란트를 다르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잘난 것은 본받으려고 하고, 보세요. 잘난 것은 본받으려고 하고 못난 것은 내가 채워나가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늘 공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난 것을 보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은 평생 크게 성공하기 어려워요. 근데 내 저 사람 장점을 보고 내가 깨우치고 배워나가고 저 좋은 모습을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 좋은 모습을 보니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 저 사람 능력을 보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다. 내가 비록 못하지만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해주니 감사하다. 내가 비록 그 역할은 못하지만 내가 찬성해주고 찬동해주면서 기뻐해주고 내가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대 모습에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회에 저런 사람이 존재해서 감사하고 이 사회에 저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감사하고 내 앞에 저런 인연이 왔음에 감사하고 그 인연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열등감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쁜 여자 보면 잘 보세요. 적당한 여자가 이쁜 여자다 보면 괜히 열받아가지고 질투해. 그리고 집에 가면서 씩씩대. 아니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아니 미스코리아처럼 이쁜 여자가 딱 나타났어. 근데 자기는 별로 안 이뻐. 딱 보더니 아이 정말 더럽게 이쁘네. 저 여자는 뭐야? 금태 둘렀어? 이러면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욕하면서 씩씩대면서 가는 여자가 있고, 보세요. 나는 비록 못생겼지만 야 정말 아름답다.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 좋다. 저 어느 집 가문의 여잔지 참으로 아름답다. 내가 오늘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이쁜 걸 질투하고 시기하고 열받는 사람은 늘 불행하게 사는 쪽을 택하는 거고, 그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질투나 시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기운들이 왔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니야. 근데 얼마나 인간의 심보가 이상한 면이 있냐면, 보세요. 인간의 심보가 아주 나쁜 면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헤매는 거 보더니 속으로 위로받고 있어. 그리고 진흙탕 물에 옷 다 버린 거 보니까 그걸 또 위로받고 있어. 아니 그런 사람을 보고 위로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저 고속도로 막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막 삼중 추돌나가지고 막 길가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위로받고 있어. 이해가 되시나요? 안타깝구나. 저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안타깝구나. 저 사고 처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에? 그리고 물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 보니까 참 안타깝구나. 진흙탕 물에 옷이 버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보니까 저 얼마나 심정이 안타까울까.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두 가지 양면성의 심리가 있다. 성선설, 선악설처럼 이 양면의 모습이 있다. 근데 그 선택의 마음은 내 본성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함께 측은지심을 갖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행복한 길을 가는 거고,
보세요. 나쁜 거 보고 위로받고 이렇게 뭐냐면 나쁜 쪽으로 상대가 나빠지는 거 보고 위로받고 좋은 거 보면 질투하고 잘 나가는 거 보면 열받고 불쾌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 시각으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탁한 기운을 그만큼 많이 몰고 오기 때문에 득되지 않으며 불행한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두 가지 심리 중에 어떤 심리를 쓸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긍정적으로 마음을 쓸 건지 이 부정의 기운을 쓸 건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선하고 진정으로 마음 공부하고 진정으로 긍정 마인드가 있다면 어려운 사람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좋은 사람 보면 함께 공유해주고 함께 찬송해주고 함께 이렇게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긍정 마인드를 바르게 쓸 때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열등감도 없어진다. 트라우마도 없어진다. 아시겠습니까?